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호의 텐텐베거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내용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17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2차전지 업황이 현재 바닥이다.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이지만 결국 9월 달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더 주도적으로 갈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또다시 시장이 이끌 것이다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예상했던 대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바닥 이후에 현재 시장이 상승하면서 2차전지가 이제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더 발돋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가 더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2차전지 지금이라도 매수해볼까요? 를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신고가를 갈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종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에이, 설마? 했던 분들도 이제는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 또한번더 이슈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유럽 양극재 공장을 신설 검토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요 내용도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뉴스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이제 우리가 주요 수출 지역을 보시면 2차전지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 했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강세를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입니다. 현재 중국이라든지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IT 쪽이 좀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와 자동차가 또 강세를 보이는 쪽입니다. 배터리 수출 증가액을 보더라도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쪽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들이 한번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는 과정들인데, 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뭘 사야 될 것인가?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이렇게 될 거라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내 거는 뺐냐? 왜 이거는 뺐냐? 빼고 얘기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한 번만에 이제 원스톱으로 찍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저도 하다가 이거 생방입니다, 여러분. 찍다가 놓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류에 대한 종목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자.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셀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셀이라고 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하나가 삼성 SDI, 이세 가지가 이제 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 일단 이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기업들인데,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내가 2차전지 투자한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2017년도부터 올라왔어요. 당연히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또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시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좀더 현재 시장에 중요한 기업들 좀더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S티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2차전지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기업부터 봐야 돼요. 양극재, 전구체, 리튬 관련된 기업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제 리튬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이 리튬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근데 또이 리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는 리튬이 70%가 들어갑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도 일단 70%가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 리튬이 들어간 상태를 양극재라고 하고, 리튬이 빠진 합성 물질 상태를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또는 망간이라든지 또는 코발트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합성된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율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 비율이 높으면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되는 거고, 낮으면 이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또다시 우리가 맹명이 나오는 거고, 3원계 또는 이제 4원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 회사들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들입니다. 왜이 노하우가 중요하냐면, 양극재가 하는 일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일단은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능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 성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극재예요. 자, 또뭘 담당하냐면 출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양극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출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만큼 갈수 있을 것인가? 그죠? 주행 거리와 성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양극재가 지금까지 부각받고 있고, 현재도 이 양극재가 부각받고 있는 양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A티어라고 하는 이제 2차전지 원재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는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원재료, 대신에 활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더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도전제는 뭐냐면 좀더 원활하게 이 물질들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도전제라고 합니다. 그래, 이 도전제에 대한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지금도 이제 보면 도전제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이 도전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음극재는 어떤 걸 뜻하느냐? 음극재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 그 충전 속도에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음극재입니다. 그럼 이 배터리가 빨리 닳을까요? 이러면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 충전이 느려 음극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전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 충전된 이슈가 좀더 확장될수록 이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 나갈 수 있죠. 자, 폐배터리는 우리가 배터리들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폐배터리, 환경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가 또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 폐배터리도 이제 상공정이 있고 하공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활물질은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질들 얘기하는 거, 이 활물질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입니까? 요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공정을 따라서 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공정이 전극 공정, 조립 공정, 충방정 공정, 이렇게 충방정은 활성화 공정이고, 그 다음에 DGC,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공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전극 공정, 바로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전극 공정입니다. 그래서 전극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믹싱 공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전해질. 전해질이 나중에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또 공정 장비, 충방정 공정은 이제 나중에 충전소와 또 관련되고. 자, 바인더라든지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박이나 음극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B티어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티어라고 했을 때 양극재, 전구체, 리튬, 이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양극재, 전구체, 리튬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1번입니다. 내가 양극재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분들을 살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걸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앞서 이제 오늘 이슈가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결국 포스코 퓨처엠이 뭐 하는 기업이 양극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수급도 붙는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이런 양극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 리튬에 대한 이런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또 한번 주가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7일 날 그죠? 말씀드렸던 그날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한번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돌파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앞에서 이미 많은 거래가 실렸고 그 다음에는 거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땡겨 올립니까?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매도율을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매도율을 눌러보니까 어때요? 매도율을 눌러보니까 지금 현재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매수 순매수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매도율을 눌러보니까 지금 보험권은 대부분 다 순매수 매도율이 0입니다. 거의 0에 가깝죠. 지금 순매수가 대단히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자 지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투신권이라든지 금융투자 같은 경우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기타 금융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도 사고 팔고를 조금 하는 양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은 지금 현재 어디? 보험권에서 상당한 신규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보험권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곳도 운용사입니다. 운용사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는 이런 신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지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또 좋았던 것이 포스코홀딩스. 자, 오늘도 다시 한번더 60만 원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듯말듯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돌파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지금 검색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급으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것도 순매수로 매도를 눌러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투신권이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모펀드 보이시나요?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상당한 매수가, 매도는 상당히 낮게 잡히죠? 대신에 매수가 상당히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쇼커버린 물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는 최근에 한번 유입됐다가 이제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거래량이 차라리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물량들이 매도 물량은 아니라는 거거든. 매수 물량을 해있고 매집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붙었어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붙었는데 마찬가지로 매도율을 눌러보면 상당히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 쪽도 그렇고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자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찍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리고 있는데 다른 여타 양극재 기업들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연초에 LG NS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했다는 뉴스, 후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더 강한 탄력을 못 붙이고 있는데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금융 투자는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금 이런 쪽으로 조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수급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 모습이다.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매수만 눌러보면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꽤 들어오는 물량들이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투신권에도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대신에 이제 앞서 봤던 우리가 여타의 그 양극재 관련 기업만큼에 대한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과 마찬가지.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큰 의미를 조금 두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래나노텍은 이제 기관 수급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한번 상승을 붙인다면 이쪽도 한번 들썩들썩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도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 그리고 이제 투신권에 대한 물량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잡히는 쪽들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될수 있어요. 앞서서 지금 8월 18일 날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닥을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바닥에서 현재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에 대한 물량들이 빠져나간 물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이런 자리에 돌파를 했었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래량이 나온 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는 이제 바닥 구간 좀 다진다 보고 LG화학도 후반기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빠질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주도주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은 올려져 있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얘기했던 것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미국과에 대한 관계도 지금은 우호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거기에 주도 섹터가 바로 저는 2차 전지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여전히 전고점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막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서 무조건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빠질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유 있는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신용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게끔,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좀더 강하게 어프로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지금은 그 이후로 20% 또 올랐거든요. 20% 이상 올랐죠. 그죠?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여타의 2차전지 관련된 게 대부분 다 지금 올랐던, 말씀드려왔던. 지금 자리부터도 이제 앞에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보다 9월 달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좀더 체크를 해봤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개인의 투자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기관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최신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업황까지도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